장 회장은? 나는 은퇴 시기를 고민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? 오. 그럼 그에게 누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? 나는 계속 하고 있고 정해놨지. 아 정해까지 진심? 났어? 언제로? 아. 언제로? 그건 뭐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. 내 기준에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아니요. 내 노래를 내 원키로 못 부를 때 아,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나 뭔지 알아. 이게 어떻게 웃긴 얘기야 누나. 내 노래를 원키 그대로 부를 수 없을 때는 막 키를 내리고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. 뭔가 이게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네. 뭔가 나는 노래가 될 수도 있는 되게 거고. 키가 높거든 다. 맞아.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인 거지. 나의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. 그 생명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. 노래할 때 원키로 노래를 못하게 되면 난 조용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야 그나저나 장윤정 걔는 요새 뭐하냐? 이게 내 꿈이야. 이렇게? 이게 나의 은퇴의 그림. 바람이야. 누나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. 네, 멋있네. 박수 칠 때도 하는 거잖아. 아니 왜냐면 나는 되게 자기 객관화에 말한 것처럼 되게 딱 기준이 되는 내가 되는 거지. 맞아. 내가 하는 거니까. 우리가 보통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끈을 놓기가 쉽지 않거든. 맞아. 계속 일하고 싶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아직도 막 갈구하는 게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거야 꿈이 그거야. 내 노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지. 자기 노래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. 아직까지는 내가 제일 잘해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부러운 부분이다. 왜냐면 이제 자기 무대와 어떤 자기 활동에 대해서 정말 만족감을 느꼈고 그치. 정말 만족감을 느꼈고 그치. 정말 절정에 다다랐었다. 왜? 형은 신화야! 나 아직도 부족해.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? 그럼 진짜 최장수하는 아, 왜 나 혼내!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? 서울로 나와! 나와야 돼? 아 진짜 고민하고 있어. 지금 거기 머무를 때가 아니야. 아 나는 형 좋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누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20년 됐고 형 같은 경우도 25년. 내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. 따지고 보면 형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솔직히 얘기하면. 아니 나도 알아요. 내가 대단한 거. 아니 저도 하고 싶다고. 진짜 좋아. 이거 맞아? 카메라 거기 맞아요?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?